농티보입니다. 요즘 며칠 계속 비가 와서 밭에 다른 일들을 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밭에서 배추, 무, 그리고 갓을 오려와서 배추를 소금에 절여 놓았습니다. 농사를 지으면 나쁜 점, 안 좋은 점, 단점이 많습니다. 그 단점만 볼 수는 없겠지만 그 단점을 이길 수 있는 딱한 가지 바로 내가 심고 내가 가꿔서 키운 농산물로 요리를 해서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에 친환경이다, 좋은 농산물이다, 저농약 농산물이다, 당연히 많이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식품이고, 하지만 좋은 고품질의 재료들을 사서 만드는 것보다 직접 키워서 요리를 해서 먹으면은 플라시보 효과인지 아니면 밭에서 바로 수확을 해서 유통 기간이 없이 며칠을 거치는 게 아니고 밭에서 자른 그날 바로 조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인지 저희는 이 맛에 익숙해져 있어서 저희가 키워서 먹는 농산물에 맛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올해 여름에 태풍이 중부지방을 많이 강타를 했습니다. 8월 15일 광복절 전후에서 김장배추를 심게 되는데 저희가 김장배추를 심고 일주일이 안 되어서 태풍이 왔었습니다. 배추나 양배추, 그런 배추류의 채소들은 심고 나서 얘네가 뿌리를 땅 속에 제대로 깊게 잘 박혀 있으면은 태풍이 와도 어느 정도는 버텨줍니다. 엄청난 태풍이 오면 당연히 다 갈기갈기 찢어지겠지만 소형급, 중형급 태풍이 오면은 이렇게 강하게 직접 맞는 게 아니면은 어느 정도는 버텨줍니다. 근데 심은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뿌리들이 흙을 제대로 꽉 잡지 못하고 혹은 어느 정도 잡았다 해도 뿌리를 옆으로 더 많이 퍼지지 못한 상태에서 태풍이 와버리면은 땅 위에 있는 채소 잎 줄기를 흔들어 버려서 그러면은 뿌리와 땅 사이에 공간이 생겨 버립니다. 이 공간이 생겨 버리면서 뿌리는 더욱 왔다 갔다 하게 되고 그러면 배추 뿌리에 상처가 생겨서 흙에 있던 균에 감염이 돼서 배추가 죽어 버리거나 아니면 공간이 생겨서 공기가 들어가고 뿌리가 말라서 죽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른들은 통틀어서 태풍이 오면은 바람에 시달려서 배추가 죽었다고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올해 배추를 심는 기간에서 얼마 되지 않아서 태풍이 몇 개가 왔기 때문에 가을에 양배추값, 배추값이 다른 해보던 그래도 어느 정도 형성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농산물이 비싼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동네가 작살 났으면 다른 동네도 키우기 어렵고 그 동네도 작살이 난 겁니다. 우리 동네에 100개 심어서 20개, 30개 남았으면
다른 동네도 20개, 30개 남아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많이 죽는 배추들 속에서 살아난 배추들로 이렇게 절여놔서인지 이 배추들이 더 이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 누군가 비가 왔는데 비를 맞고 밭에서 배추를 뽑아갖고 배추가 속이 덜 안고 작은 녀석들은 가운데 반으로 2등분으로 쪼개주었고 배추 속이 많이 안거나 큰 배추들은 4등분을 해서 쪼개주었습니다. 뭐 배추 절이는 방법이야. 뭐 여기저기 많이 나와서 알고 있으시겠지만 그냥 간략히 설명해 드리면은 통에 소금을 넣고 물을 넣어서 염도를 맞추는데 염도계로 측정을 하시던지 아니면 계란을 물에 띄워놓았을 때 500원짜리 동전 모양 정도로 물 위에 떠 있으면은 그 정도 염도가 배추 절이기에 딱 알맞는 염도라고 합니다. 저희는 소금과 물을 섞은 소금물에 이렇게 2등분 또는 4등분한 배추를 잘라서 그 소금물에 한 10초 정도 물이 골고루 들어갈 수 있게 물속에서 흔들어주고 꺼내서 옆에 있는 통에 배추에 잘려진 단면이 하늘을 향하도록 이렇게 쌓아줍니다. 배추가 크고 포기가 많이 앉은 배추들을 아래쪽 하단에 깔아주고 작은 배추들은 위쪽으로 올려주는 게 좋습니다. 소금물이 위에서 밑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아래쪽에 있는 게더 금방 절여지는데 포기가 덜 앉은 배추나 작은 배추를 밑에 깔아버리면은 위에 배추들은 덜 절여졌는데 밑에 애들만 너무 많이 절여지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크거나 속이 많이 찬 배추들은 하단에 깔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위에 소금을 조금씩 뿌려주는데 배추의 단면은 위로 올라와 있어야 배추에 묻혔던 소금물이 배추 안에 오래 머무릅니다. 잘라진 단면을 아래쪽으로 내려버리면 물이 쉽게 흘러내려서 소금물이 빠져내려가기 때문에 배추가 잘 절여지지도 않고 소금을 겉잎에만 뿌려봤자 속 안쪽까지는 잘 절여지지 않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단면을 하늘을 향하게 놓고 소금을 이렇게 적당히 뿌려줍니다. 한국말로 제일 어려운 요리 설명이 적당이지요. 소금은 조금 여유 있게 뿌려줘도 되는 게 나중에 어차피 물로 한번 씻어주기 때문에 좀 골고루 뿌려줘도 좋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위를 덮지 않고 있지만 날씨나 기후에 따라서는 덮을 때도 있습니다. 그냥 통에 이렇게 넣는 것보다는 큰 비닐팩을 이용해서 고추가 20근 들어가는 고추팩이나 다른 비닐들을 이용해서 이런 고무통에 비닐을 깔아주고 배추를 넣어주고 그 위에 입구를 닫아주시면은 배추가 절여지는 시간이 짧아집니다. 그런 방법이 있으나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놔두고 있고 한 10시간에서 12시간 후쯤에 배추의 위쪽과 아래쪽이 골고루 섞여서 절여지는 배추의 비율들이 똑같이 되도록
한 번씩 위아래를 다른 통을 옆에다 대놓고 옮겨 담으면서 위에 있던 배추가 아래로 내려가고 아래에 있던 배추가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한번 섞어줍니다. 그렇게 해주면은 더욱 골고루 잘 배추가 절여지게 됩니다. 저희처럼 직접 이렇게 절이시지 않고 절인 배추를 사시는 분도 많으신데, 절인 배추를 박스채로 받게 되시면은 소금물이 밑으로 흘러 내려갔기 때문에 위쪽에 있는 배추들은 감기가 약해지면서 무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박스를 그대로 위아래로 뒤집어서 박스 상단이 밑으로 내려가게 해주면은 밑에 있던 소금물이 닿지 않았던 배추까지 닿기 때문에 골고루 잘 절여지면서 배추가 물르지 않게 해줍니다. 그리고 절인 배추를 박스채 받으셨을 때에는 뜨거운 곳에 놔두지 마시고 온도가 서늘한 곳에 놔두셔야 배추가 무르는 것을 방지해 줄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천일염을 사다가 1년에서 2년 정도 묵혀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배추가 무른 병이라는 잘 쉽게 물러지는 병에 걸리기도 하는데, 김치를 담그고 나서 김치 맛이 이상하고 물이 많이 생기고 물르는 경우에는 배추를 잘못 골랐을 경우 또는 소금을 잘못 골랐을 때의 경우가 많습니다. 소금의 간수가 제대로 빠지지 않으면은 짠맛보다는 쓴맛이 나고 배추가 잘 절여지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천일염을 사셔서 그 당에 쓰시기보다는 염전이나 구입하는 곳에서 1년 혹은 2년 이상 묵은 소금을 구입하시던지 사서 소금물 간수가 빠질 수 있게 밑에 공간을 떼어주시고 간수가 떨어지면은 그 주위가 부식이 되기 때문에 간수 바지를 놔두시고 1년에서 2년 이상 푹 삭혀서 소금을 사용하셔야 배추가 물러서 어렵게 키운 농산물로 지은 농산물로 만든 배추가 물르거나 해서 버리는 경우를 방지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고추, 마늘, 양파, 배추, 무 모두 농사를 지어서 대파, 쪽파까지 저희의 농산물을 이용해서 김치를 담그고 있고, 사다 쓰는 거는 멸치 액젓, 새우젓 이두 가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내일 이 김치를 배추를 이용해서 김치를 담그기 위해서 지금 재료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악조건 속에서 잘 커준 배추들한테 고맙고, 저는 김장 재료 준비를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